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개론의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정낙훈 교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 들어가죠. 우선 OT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험을 살펴보면 그렇게 지구과학이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좀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조금 이렇게 약간 등한시 하셨던 분들도요, 지구과학 조금만 공부해 놓으면 생각보다 쉽게 득점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점수 올리는 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지구의 구조와 지각의 물질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지구의 구조 중에서 지진파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지진파가 우리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진파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이 지진파라고 하는 거, 지진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떠한 지각이 움직인다, 대륙이 움직인다, 그 움직이다 보면은 굉장히 한꺼번에 팡 움직이게 되면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도 급격하게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선 우리가 이제 앞서서 나가는 부분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조금 지식을 모아보기 위해서 지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한 땅이 움직여요.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각이 이동을 하죠. 대륙이 움직입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가장 윗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 그래요. 이러한 어떤 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판에 이동이 생겨요. 그럼 판과 판에 이동이 생기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작용하게 되겠죠?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겠죠. 그럼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힘을 뭐라 그래요? 탄성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판이 어떠한 힘을 받다 보니까 변형이 돼서 탄성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거를 버티지 못해요. 우리가 고무줄도 쫙 당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끊어져 버리죠. 그런 것과 동일해요. 따라서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되다가 얘네들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장됐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 방출되는 때, 그 방출되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방출이 되냐면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방출되는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에너지가 방출되면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전달되는 형태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동에 의해서 이 지표가 뭐 또는 지각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판의 이동에 의해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탄성 한계에 대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떡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파동으로 전달이 돼서 지각이 떨리게 된다. 그러한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석의 가해진 힘이 탄성 한계를 넘으면 단층이 발생하면서, 자,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합니다. 암석의 응축된 에너지가 사방으로 전달돼요. 파동 형태로 탄성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한번더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누가? 지각이 흔들리는 현상. 자, 어떤 것이? 지각이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지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줄게요. 자, 이때 발생하는 파동을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 여기죠. 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번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층이 발생이 돼서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됐어요. 진원이죠. 이 진원으로부터 위쪽에 해당하는 요 지표의 요 지점 있죠. 이거를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앙. 기본적으로 이 탄성 에너지가 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될 때 구면파 형태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에너지 전달되는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진앙의 위치가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깝기는 해요. 지표의 바로 위에 그 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진앙에서 지진의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지구 내부의 어떠한 그 지각 자체가 지질 구조 자체가 지진에 강한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위쪽에 요 바로 위쪽에 해당하는 진앙에서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지반 자체가 지진에 취약한 부분은 피해가 더 크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원은 주로 지하에 위치하고 진앙은 항상 지표면에 존재하는 게 진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교재에서 얘기한 거는 지진이 발생되는 게 뭐 단층에 의해서만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층에 의해서도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판에 엇갈리는 부분 때문에도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지하 내부에서 어떤 뭐 화산 폭발 그리고 지하에 있던 공동 뭐 요거 동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동굴 같은 것들이 붕괴가 되면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 지진이 발생되는 것도 인공적으로 이 지진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분단국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막 핵실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어떠한 거대한 떨림이 발생을 하죠. 그때는 인공지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 지진을 관측하는 거를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하죠. 사실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뭐 끝나고 나서 핵폭탄으로 꽝 해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보면 종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핵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한 핵실험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진 관측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과학계에서는 표준화된 지진 관측 구축망이 이렇게 이제 지진 관측소의 구축망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와 진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과거에도 뭐 이런 규모와 진도에 대한 거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시험 문제에도 언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변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수학능력시험 있죠. 그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됐던 그러한 용어예요. 우선 규모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특정 하나의 지진이 발생이 되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값에 해당이 돼요. 왜 변하지 않느냐? 지진이 발생될 때 발생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요. 자, 이 지진이 발생됐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그 척도가 지진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지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된 에너지량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규모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지진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A 지진과 거리가 가까운 관측소 기역, 뭐 A 지진과 거리가 먼 관측소 니은, 이렇게 보면 어차피 기역과 니은에서 판단하게 되는 이 A 지진의 규모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왜? A 지진이 발생될 때 방출한 에너지량은 항상 똑같은 거니까 그 총량은 변함이 없죠. 기역 관측소에서 니은 관측소에서 관측한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규모는 어때요?
항상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면, 제가 항상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봐요. 왜냐하면 교재에 보완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칠판에 강의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계시다 보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한번 봅니다. 규모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지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그 위에다가 발생한 에너지 총량, 이거를 나타낸 척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많을수록 큰 값을 가지며, 같은 지진이라면 관측 지점에 상관없이 지진의 규모는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도는 뭘까? 진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됐다, 뭐 리터 규모 어느 정도 됐다, 진도 몇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막 이런 식의 뭐 얘기가 나오죠. 이 진도라고 하는 거는요, 규모랑은 다르게 사람이 느끼는 정도, 사람이 받는 피해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도예요. 따라서 이 진도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진도예요. 요거를 꼭 이제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규모는 발생된 거에 의해서 뭐 전혀 뭐 관측한 지점의 위치에 따라 전혀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진도는 바뀌게 돼요. 자, 따라서 교재를 보시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물체의 흔들림, 피해 정도 등을 수치한 것으로 지진에 의해 피해가 클수록 진도 값이 커져요. 클수록 커지는 값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값이 클수록 작아지는 것도 지구과학에선 다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숫자가 클수록, 진도가 클수록 피해를 받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규모와 진도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교재를 보니까 같은 지진이라도 진원으로부터 거리, 지하 내부의 물질의 종류, 구조물의 형태 등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A 지진이 발생이 됐다. 지진 A가 발생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진원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진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관측소, 기억 관측소.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먼 니은 관측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측소, 기역, 니은에서 관측한 규모, 지진 규모, 여기서 관측한 지진 규모 값은 어때요? 두 값은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게 구면파의 형태로 파동이 전달되면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관측소, 기역에서 관찰한 어떠한 진도, 여기서 진도. 기본적으로 관측소 니은이 좀 더 멀죠. 머니까 진도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가 진도가 뭐 2 정도 된다. 그럼 여기 진도 3 정도. 여기가 피해가 더 클 수, 아니, 크면 안 되죠. 그쵸? 여기가 진도가 1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거리가 멀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도 적으니까 진도가 감소하겠구나, 줄어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제일 멀어요. 관측소 디귿이에요. 디귿 관측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진도가 3이다라고 하면, 어라? 왜 얘가 진도가 더 크지? 거리가 먼데? 아,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관측소 디귿에 있는 이 위치 아래쪽에 있는 지반 자체가 지진에 취약한 그러한 지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규모는 다 동일해요. 하지만 진도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은 크고 먼 곳은 작아지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진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지진에 취약한 그러한 지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멕시코 시티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어요. 자, 그랬는데 그 지진이 진원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은 오히려 피해가 적었고 멕시코 시티가 더 멀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피해가 더 컸대요. 그 이유는 멕시코 시티가 자체가 그 지반 자체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더 피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주변에서 이제 봐왔던 내용들,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이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으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지진파라고 하는 것, 결국에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게 파동의 형태로 전파가 되는데 이 지진파의 성질과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지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 내부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우선 지진파, 파동이죠.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은 파동을 전파시켜주는 이 지진파라고 하는 거는 탄성파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공에선 전파가 되지 않는 그런 전자기파랑은 다르, 전파가 되는 전자기파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 지진파라고 하는 건 어떤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파가 되는 탄성파에 해당이 되는데 이 파동을 전파시켜주는 매질에 따라 이 매질에서 어떠한 굴절이 되거나 즉 지진파의 속도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반사되거나 이러한 똑같은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죠. 어차피 파동이니까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질에 따라 굴절되거나 반사되거나 즉 지진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굴절되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아하, 전파 속도가 바뀌는구나. 전파 속도에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구 내부의 물질의 어떤 밀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알아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진파가 두 종류가 있기는 해요. P파도 있고 S파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 파동을 얘기한 거고요. 또 물론 표면파라고 하는 그러한 파동도 있어요. 표면파가 레일리파, 그 다음에 러브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표면파가 아니라 이 P파, S파 이런 것들을 갖고 지구 내부 구조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P파와 S파가 전파 속도가 매질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두 파동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매질에 밀도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지진학에 대한 부분, 지진파에 대한 거를 또 전문적으로 학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자연과학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이 밀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진파 속도를 구하는 데서 분모로 들어가기는 해요. 이제 다른 요소들이 이제 분자로 들어가긴 되는데 매질의 밀도가 커질수록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할 때 결론적으로 지진파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러한 것들, 전파 속도에 대한 거, 어떤 굴절되는 거, 반사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돼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진파의 성질과 종류에서 지진파의 성질이 다른 지진파는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나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되거나 굴절하게 된다. 되게 같은 상태의 매질에서는 매질의 밀도가 커지면 자, 고체로 되어 있는 지구 내부 구조도 있고요. 액체로 되어 있는 구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매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밀도가 커지면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만한 유고슬라비, 유고슬라비래. 구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있었던 그 과학자 모호로 비치치라고 하는 과학자 기억나시죠?
그쵸. 그 모로비치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지구 내부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지각 멘틀, 이 경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밝혀냈죠. 그렇죠. 모호면이라는 거를 최초로 알아내게 됐고요.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지구의 층상구조 연구가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의 층상구조를 이제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 지구의 층상구조를 알아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딱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간들이 쭉 이렇게 인간들이라니까 좀 너무 이상한 것 같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뭐 장비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지각을 뚫고 내려간 깊이 자체가 아주 깊숙이 뚫고 가진 못했어요. 제가 최근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일 깊게 들어간 게 15km도 안 돼요. 굉장히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구 중심까지를 평균적으로 6,400km라고 하는데 그럼 그 깊은 곳까지 어떻게 파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파에 대한 것들을 지진파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아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나신다고요? 아, 맞아요. 예전에 조금 이제 학년이 어릴 때 막 중학교 때 막 이런 시절에 배웠던 거 이제 기억 스물스물 나시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체파와 표면파라는 내용,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정도 과정에서 이제 다루게 됐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구과학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부분이죠. 자, 지진파는 실체파라는 것과 표면파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실체파, 도대체 얘네는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면 딱 느낌 오실 거예요. P파, S파. 와, P파와 S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P파, S파. 자, 프라이머리 웨이브, 세컨더리 웨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요. 근데 이 P파와 S파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진원에서부터 발생한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지표에 맞닿게 되면 지표면에서 이제 발생하는 독특한 표면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표면파는 우리가 L파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롱웨이브예요. 롱웨이브. 이 표면파 중에 이제 레일리파, 그 다음 러브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표면파에 해당되는 거는요. 표면파가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체파는 진원에서 시작해서 지구 내부를 통과해 진행하는 지진파이고 표면파, 롱웨이브, L파는 진원에서 시작해 지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지진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P파와 S파가 진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표면파는 그냥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그러한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P파와 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보여줘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외국 사이트에서 이 그림을 이제 동영상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 뭐라 그러죠? 뭐 속된 표현으로 움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뭐 요런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요 출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X축, Z축, Y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동이 전파되는 방향은 이쪽 X축 방향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매질이 흔들리는 방향은요. 전달되는, 이동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흔들려요. 이 점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그러한 지진파가 P파. 자, 이러한 형태의 파동을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하죠. 종파. 그래서 이 모습 한번 기억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S파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그래서 물결 치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파동이 바로 S파에 해당이 됩니다. S파. 자, 요거를 우리는 횡파라고 얘기를 하죠.
피파보다는 에스파가 일반적으로 진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에 의한 피해가 피파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에스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표면파인데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참고로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표면에서 요런 형태로 움직여요. 이거를 레일리파라 그래요. 레일리파. 레일리 웨이브. 그래서 요거는 뭐 움직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그냥 참고로. 어? 좀 신기하죠? 파동이 움직이는 게 좀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레일리파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러브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위쪽은 진행방향과 진행방향 S축 방향인데 떨림은 Y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떨려요. 근데 위쪽은 많이 떨리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떨려요. 그래서 위쪽은 많이 떨리고 아래쪽은 조금 떨리고. 근데 얘네들은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형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바로 러브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봐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피파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에스파라고 하는 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피파, 프라이머리 웨이브, 에스파,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불편하신가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 피파와 에스파 있는데 피파 같은 경우에는 왜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하냐면 지진 관측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파동이에요. 그게 피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피파. 그리고 에스파는 그거보다 느려요. 그래서 에스파는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파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력을 기본적으로 교재는 범위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8km/s, 1초에 8km 정도 가는 것이다. 에스파는 이거 절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4km/s, 이 정도로 이제 전파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피파는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종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에스파는 횡파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피파는 종파죠. 그쵸? 에스파는 횡파고요. 이 피파 같은 경우에 진폭이 작다. 진폭이 작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피해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에스파는 진폭이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피파의 특징은요. 피파는 자 고체도 통과하고요. 액체도 통과하고요. 기체도 다 통과하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다 전파가 되는 그러한 파동인데 에스파 얘만 유독 고체에서만 전파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연구할 땐 피파를 주로 쓰겠죠. 지구 내부의 액체 상태로 용융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진파가 전파가 돼야 되니까 피파를 이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에스파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 어떠한 물질이 지구 내부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구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떤 파가 있어요? 표면파가 있죠? 자, 표면파는 전파 속도가 더 느려요. 대략 3km/s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파동의 형태는 그냥 표면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폭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진폭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파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통과하는 물질은요. 지표면에서 지표면을 따라 어떠한
고체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물질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 게 바로 표면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표면파는 이 진폭이 가장 크고 지표면을 따라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러한 파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실체파에 해당하는 P파와 S파의 특징,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가 지진 관측소에서 P파, S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지진이 발생됐을 때 이 지진을 기록하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어떤 추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추를 매달아 놓고 밑에 원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 X축, Y축 방향의 떨림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통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원통이 이렇게 돌아가게 놓고선 뭐 추를 옆에다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 매달아놔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은 이제 땅의 떨림에 따라 흔들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흔들린다라고 보지만 사람은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지각과 같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 추는 그대로 관성에 멈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지진 기록기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센서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센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어디 있냐고요?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게 가속도 센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게임기, 뭐 N사의 뭐 위라고 하는 옛날 게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너무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팔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카들하고 집에서 그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인가 뭔가. 뭐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속도 센서도 어차피 관성에 의한 거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건데 그런 가속도 센서 같은 것들로도 이 지진을 이제 기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지진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지진 기록계에 진동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가 지진이 발생된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그 관측소는 서서히 미세한 떨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떨림이 커져요. 그러다가 떨림이 굉장히 커져요.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왜 떨림이 시작됐냐면 지진파에 의해서 뭐 이 에너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땅에 떨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가 바로 어떤 파동이 도착한 거냐면 P파가 도착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진폭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는요 떨림이 갑자기 커졌죠. 이 시점부터는 S파가 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긴 떨림이 너무 컸죠. 진폭 제일 큰 건 누구예요? L파죠. 표면파. 이때는 표면파가 도착한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특히나 어디를 많이 보여주게 되냐면 제가 잠시 후에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요 부분 해석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P파가 도착한 부분과 S파가 도착한 부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어떤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자, 시간은 어떤 A사건, B사건이 일어난 그 사이 간격을 시간이라고 하고 P파가 도착한 시각, S파가 도착한 시각 시각은 특정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각, 시간 좀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사건의 그 간격, 시간이 존재하죠?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PSC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뭐 지진 관측 기록에서 진폭은 여기 있는 진폭은 지표의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따라서도 흔들림이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진폭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요. 진도를 나타내는 거죠. 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 흔들림 때문에 진도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지진 기록을 분석하면 진원으로부터의 거리, 진도, 지구 내부 구조 등을 알 수가 있다. 우선 PSC는 S파가 도착한 시간에서
피파가 도착한 시간을 뺀 값으로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PSC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 지점에서 PSC를 측정을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아, 지진이 발생한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진 관측 기록에서 진폭은 지표면의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므로 진폭이 클수록 진도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PSC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PSC 한번 요거 해볼까요? PSC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PSC라고 하는 건 피파가 먼저 도착하고 에스파가 나중에 도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진원이 있었고,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지진 관측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거리를 D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진원에서부터 지진이 발생돼서 관측소로 왔는데, 자, 첫 번째 먼저 도착한 파동은 어떤 파? 피파가 먼저 도착을 하겠죠. 두 번째는요, S파가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S파가 느리게 오니까 S파가 도착한 시간에서 피파가 도착한 시간 빼주면 바로 그게 PSC가 되는 건데, 이걸 수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V는 T분의 S로 나타내죠. 어떤 속력은 거리를 이제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뭐 걸린 시간을 한번 보면은요. 자, 피파가 전파된 속력은 결국에 거리 D를 피파가 이동한 시간으로 나누면 피파의 전파 속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S파는 VS는 똑같은 거리를 얘가 이렇게 지나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PSC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S파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P파는 시간이 짧았을 거니까 TS에서 TP를 빼주면 PS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SC 요거를 TPS로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TS는 어떻게 돼요? V1로 가고 S1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 나누기 VS 마이너스 여기는 어떻게 돼요? D 나누기 VP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이제 PSC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걸 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TPS는 자, 어차피 VS-VP, VS분의 1-VP분의 1 곱하기 D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거 이제 통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TPS는 VP 곱하기 VS분의 VP-VS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거리, 진원까지 거리죠. 이 관측 지점에서부터 진원까지 거리 D는 요건 이제 이항을 시키면 되니까 VP-VS분의 VP 곱하기 VS 곱하기 PSC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일반적으로 이제 VP, VS 이것은 주어진 값이니까 결국에는 요 값을 알고 있으니 PSC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진원까지 거리. 자, 이게 어떤 거리라고요?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차피 이 값에서 요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PSC가 커질수록 진원까지 거리는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파와 S파가 관측된 그 시간의 차이 A 관측소보다 B 관측소가 더 멀리 시간 차이가 더 크죠? 그러면 진원까지 거리는 B 관측소가 더
멀리 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 저 같으면 이거를 좀 골탕 먹을 수 있는 문제도 낼 수가 있던 건데 성격이 좀 묘한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일한 지진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 진폭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자, 규모는 동일한 지진이라고 하면 규모는 동일해요. 얘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비 같은 경우에. 근데 진폭을 더 크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얘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진도는 얘가 더 큰 거죠. 근데 물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진도는 더 약한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박스에 더하기 나와 있죠. 볼게요. PSC는 A 관측소보다 B 관측소에서 더 크다. 따라서 진원으로부터 거리는 A 관측소보다 B 관측소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맞네요. 진원에서 가까운 관측소일수록 피파가 먼저 도착한다. 그렇죠? 피파가 가까우니까 피파도 먼저 이제 도착하기 시작을 하겠고요. 지진파의 기록의 진폭은 지진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진의 세기는 이 피파에 의한 것보다 S파에 의한 게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언급을 안 됐지만 L파가 훨씬 더 어떻다 그랬어요? 진폭이 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L파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추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진앙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는 부분이 있는데 진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A, B, C라고 하는 게 여기 한번 다른 색깔로 볼게요. A 관측소, B 관측소, C 관측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관측소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된 부분은요. 진원까지 거리를 이제 원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R, A, R, B, R, C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가 이제 PSC를 측정을 해서 얘네들까지 거리를 알아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 같은 거리, 어차피 원이죠. 지표상에서, 평면상에서. B로부터 같은 거리, C로부터 같은 거리 이렇게 해놓고요. 각각의 교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 두 원 만났죠. 이걸 직선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원이 안 보인다. 자, 여기 B1과 C1이 또 만났죠?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거져요. 그 다음에 A1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1이 만난 지점 있죠? 요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거요. 그러면 지표의 한 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바로 요 지점이 진앙이에요. 진앙.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점이 진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개의 원 있잖아요. 상상을 해볼게요. 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원이 아니라 구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구가 하나 있어요. 두 구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아, 그렇죠. 비눗방울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의 커다란 원을 만들어요. 공통적인 그 거리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구가 하나 딱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개의 점이 생기죠.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생기죠. 바로 아래쪽에 생기는 점이 바로 진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원의 깊이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 나와 있던 거 관측소 A, B, C 이렇게 있었는데요. 관측소 A 하나만 갔고요. 여기 이제 진앙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했죠. 그쵸?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요거에 해당되는 하나의 커다란 이러한 원의 형태로 이렇게 그 아래쪽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진원의 위치가 될 거니까. 즉, 제가 한번 볼까요? 앞서서 있는 그림을 보면 A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A1이 여기에 있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른 이쪽 면에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진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1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였는데 이 부분 이렇게 자르면 이쪽에 어떠한 진앙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요렇게 자른 요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가 있는데 거길 딱 자른 단면이에요. 거기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나와요. 지금 그림은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오지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자른 단면도 원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른 단면을 짠 해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맞죠? 여기 관측소 A라고 하면 여기가 O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자른 단면이니까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반지름은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깊이만큼 이 안에서 이 깊이만큼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위치가 바로 뭐예요? 진원에 해당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소, 지진관측소에서 진원의 위치를 찾는데 진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지진관측소는 최소 세 군데의 지진관측소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것하고 동일한 원리가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폰에 GPS 다 되잖아요. 그쵸? 이 GPS 원리도 이것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걔는 우주공간 이렇게 표현이가 좀 이상한데 사실은 지구 대기권 10권 쪽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위성들인데 걔네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물리학에서 다뤄졌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네들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뭔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오차 범위도 커요. 그래서 지진의 진원을 찾는 데는 세 개의 지진 관측소 갖고 이제 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GPS 같은 경우에는 최소 네 개 정도의 GPS 위성을 갖고 위치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건 오차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제 지진파를 이용을 해서 진원의 위치도 알아낼 수 있다. 요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뭐라고 그랬죠? 진원이라고 했고요. 1호부터 연직 방향. 자, 연직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연직 상방 쪽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파는 종파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벌써 답이 나왔네. 나란하고 S파는 횡파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한번 여기 한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욕심이 생기네 제가. 피파가 이 용수철 같은 거 늘렸을 때 앞뒤로 흔들면 피파가 되는 거고 좌우로 흔들면 에스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지표로 전파되는지에 따라 비스듬하게 전파되면 피파 때문에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로 피파가 전달될 때 좀 거의 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라면 상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에스파도 똑같아요. 에스파도 어차피 횡파긴 한데 얘네들 때문에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좌우 흔들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위아래 흔들림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도대체 피파가 오면 땅은 어떻게 흔들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동이 어떻게 진원에서부터 어떻게 전파가 돼서 왔는지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이 매질을 흔들리게 될 건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S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진파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피파. 지진 기록에서 피파와 에스파가 도달할 때까지 시각 차를 우리는 PS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PSC는 길어진다라고 이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저랑 첫 번째 시간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좀 말이 많았나요? 지진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지진파를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지구 내부 탐사하는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 어때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주변에 있던 부분하고 연결 지어주시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지구과학이 내용이 많은 것 같아, 양이 많은 것 같아, 어떤 파트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문제는 상당히 쉽게 출제되고 있었다라는 거. 물론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100% 쉽게 출제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수 올리는 데는 지구과학 전체 총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파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